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IS 동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물가 상승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 상승 속도가 아주 무섭던데요. 네. 어제 한국은행에서 북이슈노트를 내놨죠. 2월 13일 날. 물가 상승 압력 확산 동향 평가라고 해서 지금 10월 이후에 3%대 높은 오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근원 식품 근원 품목이라고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하고 근원 식품. 그러니까 비근원 식품은 우리가 뭐 맨날 국제유가니 뭐니 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근원 품목은 네. 우리 생활에 조금 더 연관이 있는 것들인데 근원 품목 내에서 외식 품목의 물가 상승세가 확산세가 뚜렷하다. 그래서 지금 외식비 나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편의점의 그 물품 가격부터 시작해서 또 패밀리 로스트 레스토랑부터 햄버거집부터 시작해서 떡볶이까지 다 올랐어요. 그리고 이 지금 외식 품목의 물가 상세가 확실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이외에 그 압력이 자동차 가구 등 일부 내구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그 가격하고 뭐 이케아 같은 데서 사는 가구 가격도 올랐고요. 그리고 물가상승 확산세도 물가 급등기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외식 물가는 사실 하반경제성이 강합니다. 왜냐면어 우리가 사먹기 때문에 맘대로 못 올립니다. 근데 이게 하반경제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하고 영국 유로지역이 CPI 상승률을 전부 상승 전망했습니다. 2022년 CPI 상승률이 미국은 3.4에서 4.8로 상승률 전망을 상향했고요. 전망 시점은 2021년 10월 달 거였는데, 2022년도 1월 달 들어서 지금 3개월 만에 상향 조정했는데, 그게 1.4% 정도 상향 조정했고요. 영국도 3.3에서 4.6, 유로도 2.0에서 3.1. 전부 다 지금 상승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CPI가 상승하고 나서 PPI가 발표가 되는데, PPI가 발표가 돼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면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겠죠.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미국이 2022년도 1월 달에 이번에 경악할 만한 수치가 나왔죠. 7.5가 나왔습니다. 네. 영국이 5.4고 유로 지역이 5.1이고 한국이 3.6인데 미국은 그거에 다두 배를 넘는 7.5가 나왔어요. 지금 엄청난 그 상승 속도. 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여도에 그 근원 물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식료품과 에너지가 제외된, 아까 말한 그 외식 가격의 상승률이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근원 물가를 나눠 놓으니까 결국 거기에는 외식. 외식이 지금 그 크기가 가장 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공업 제품하고 외식인데, 외식이 근원 물가 상승률에 가장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이그 비근원 중에는 이제 식료품하고 석유 식료품을 아까 외식 가격에서 제외를 했으니까 식료품하고 석유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지금 미국이 7.3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어 굉장히 지금 물가상승의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지금 금리 인상의 어떤 그 정당성을 지금 저기 배경으로 깔아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12월 39개 외식 품목 중에 커피를 제외하고 38개 품목이 1년 전 대비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직접 피부로 굉장히 느끼고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가 상승이 무서운 속도로 지금 빨라지면서 금리 인상에 이제 정당성까지 확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준비하신 아 IS 동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사업으로좀 주목을 받고 있던데요? 네,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여기에서 보면은 예. 품목이 중고 자동차가 있어요. 중고 자동차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연료유랑 정, 중고차 가격이 연료유가 46.5% 올랐고요. 중고차가 40.5%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아까 전에 그 소비자 물가 그이 미국 거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82년 2월 달 이후에 40년 만에 최고치 상승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주도한 게그 중에 가장 큰 1, 2위가 연료유가 46.5고 중고차가 4 0 5예요 그래서 이게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면 은 중고차 가격의그 이 가격 오른 거를 소비자에게 판가를 전가시켜서 팔수 있는 업체 혹은 연료유, 연료유를 판가에 전가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정유업체들은 지금 주유소에서 올려서 받아가지고 정유업체 실적이 좋아졌죠.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 가격이 40.5%가 올랐으니까 전년 대비 네. 그럼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회사들이 좋겠다. 이렇게 여기서 종목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 물가가 굉장히 어려 외식 물가가 가팔라서 아까 커피 제외하고 38개 품목이 1년 전 대비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이쪽 근원 물가 쪽에서 외식이 엄청나게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또 찾아내시면 돼요. 외식 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럼 외식 가격, 외식 물가가 이렇게 오른 거를 소비자들의 외식 가격에 쉽게 판가에 정가할 수 있는 그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업체들 찾아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찾아낸 게 외식 가격 말고 지금 중고차 가격 40.5% 오른 거에 대해서 중고차 판매 가격을 소비자한테 정가 시킬 수 있으면 이 CPI가 오른 이 부분이 그 외식 가격이 올라서 돈을 더 내서 외식비는 많이 들겠지만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업체들은 외식 가격을 그 오른 것을 내면서 기분 좋게 나는 어차피 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로 충당을 할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 급등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IS 동서. 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판가에 전가시킬수 있는 업체들을 지금 골라서 투자를 해야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할수 있다.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렇게 심해져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지금 뭐 어떤 그 부분은 잦아들겠지만 이 물가상승의 그 어떤 방향성은 금리 인상과 함께 계속 가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지위를 굉장히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를 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인선이엔트의 e 자회사인 인선모터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인선모터스에서 자동차 중고차 매매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은 인선모터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신차가 뽑아져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중고차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올랐지만 신차를 기다리는 것보다 중고차가 올랐어도 좋은 중고차를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오른 거는 오히려 인썸모터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썸모터스 직원들은 회식을 할때 외식비가 올라가지고 회식할 때는 기분이 안 좋겠지만 아침에 중고차 판매한 실적을 보면은 야, 우리 오늘 그래도 외식비, 외식비 올랐지만 외식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가에 정가를 시킬 수 있는 업체를 가진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19년에 인선 ENT의 자회사 인선 모터스를 인수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을 같이 했는데, 인선 모터스를 가진 인선 ENT라는 회사, 이게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2021년도에 TMC라는 타운 마이, 마이닝 컴퍼니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들어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회사 리시온, 호주의 리시온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뭐 전망을 밝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휴대폰을 쓰다가도 보면은 지금 배터리를 아침에 충전했는데 출근길에 노래를 조금 듣고 회사에 도착해서 내 사무실 책상에 앉았더니 이미 75%가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맨날 뭐 갤럭시 s22 나오고 어? 플립 4 나오더라도 맨날 아우 도, 카메라가 뭐 몇천만 화소 이건 좋은데 배터리 좀 제발 어떻게 해주세요 이 조그만 소형 배터리에서도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자동차는 중형 배터리 이상이란 말이에요. 중형 배터리 이상에서는 그러면 핸드폰도 이럴지언데, 중형 배터리는 그러면 2, 3년 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교체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전기 자동차가 싸다고 생각되죠. 지금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고 있고, 보조금을 주고 나서 그 사더라도, 싸게 사더라도, 2, 3년 되면 결국 핸드폰 배터리랑 똑같은 상황이 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 수많은 2, 3년만 지나면 수많은 폐배터리가 시장에 나오게 되겠죠. 그 그러니까 지금 인선 ENT가 폐기물 처리업만 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 안에 결국 폐배터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굉장히 그 넓히려고 지금 1년의 과정들을 거쳐온 거예요. 2019년에 인선모터스를 인수했죠. 그럼 인선모터스는 중고차 매매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면은 중고차 시장에도 전기차가 많이 유입되게 되겠죠 전기자동차의 중고차가 그럼 그 전기자동차의 중고차를 그대로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폐차해서 고철만 팔긴 아깝죠 왜냐면 그 안에는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배터리에는 우리가 뭐 ncm이든 ncm이든 거기에 뭐 니켈 망간 알루미늄 막다 들어있잖아요 그걸 추출해서 팔면 또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tmc 타운마이닝 컴퍼니 지분 투자한 거고 이번에 리시온 지분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인썸모터스에서 전기 자동차 중고 중고차를 판 사람에게 그걸 받아서 중고차 매매 매각 대금을 주고 이제 중고차 매매 단지에 놓겠죠. 그럼 거기서 폐 배터리만 빼요. 그다음에 그걸 파쇄를 하는 게 타운 마이닝 컴퍼니고 그거를 재활용해 주는 게 지금 북미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리시온입니다. 그래서 지금 TMC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인썸이 n e 티가 하고 있는 게2차전지 소재 업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전해질 이런 회사들 있죠. 뭐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이런 회사들, 혹은 2차전지그 세트 완성 업체들, LG,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그리고 삼성 SDI 이런 그룹에게 배터리 원료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배터리 원료를 어차피 그폐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NCM이든 NCMa이든 혹은 뭐 중국 기업으로 따지면 LFP를 써야 되니까 그거를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얘네가 파는 사업을 한다. 그럼 이사, 이미 전기차 시대가 와서 만약 2~3년 뒤로 가게 되면은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이제 NCM이든 아까 리튬이든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다 오르잖아요. 그 배터리 원료 가격도 엄청나게 치솟겠죠. 지금 벌써 뭐 앨버마일이라는 광산 회사에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리튬 가격이 너무 치솟아서 배터리 회사들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지금 원유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터리의 원, 원료 가격 리튬 인산철을 쓰던 우리나라처럼 뭐그 니켈 망간 알루미늄을 쓰던 어쨌든 지금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이 중고차 그 매매 단지에서 인썸 모터스가 싸게 뽑아내 가지고 그 회사들한테 그 시세에 비싸게 팔수 있다는 거죠. 그 중고차 안에 들어 있는 거는 이미 2, 3년 전에 그 가격으로 광물 가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걸 뽑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세대로 판다. 그러면이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연간 폐 배터리가 약 7,500톤, 전기차 기준으로 15,000대 분량의 이 처리 시설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TMC가 지혜, 재활용 2차전지 소재 및셀 제조업체의 배터리 원료를 공급하는 지금 단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아까 전에 리시온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배터리를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예요. 그래서 이 TMC를 통해 재활용된 것을 배터리 원료를 공급할 때. 이, 그, 요, 리시온의 기술을 더 활용해가지고 더 좋은 그 배터리 원료를 뽑아낼 수 있게 되었다. 고해수율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친환경 습식공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할 수 있게 된게 바로 호주의 리시온. 여기에 폐배터리 파쇄 기술 요거를 적용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 연도에 7,500톤, 그러니까 전기차 기준 약 15,000대 분량 요거를 공, 증설한다고 했죠. 그리고 2단계로는 여기에 리시온의 습식 기술을 적용해서 15,000톤 두 배죠. 전기차 기준으로는 3만 대 가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3만 대 가량을 그 분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배터리 원재료 처리 공장을 추가 증설 계획이다. 만약 이게 완공되고 만약 폐배터리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 지금 가격으로 뽑아냈던 그 광물을 모아놨다가 그때 시세대로 이제 배터리 원료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한테 넘겨버릴 수가 있겠죠. 그 그러니까 지금 IS 동선은 인선 ENT라는 자회사, 그리고 인선 ENT의 자회사 인선 모터스, 그 다음에 인수를 했던 TMC, 지분 투자한 리시온, 이 회사들을 통해서 지금 광물 가격이 급등하고 지금 전기차 시대가 와서 폐배터리 시장이 열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수직 계열화를 이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무슨 근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비근원 인플레이션 이 어쩌고 소비자물가지수가 치솟아서 외식하기가 두렵고 이런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두렵지 않은 이런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를 한다면 어~ 외식비를 굉장히 뭐~ 지급을 하면서 미간을 찌푸리더라도 내가 그 주주기 때문에 주식 시세 차익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S동서는 중고차 가격이 올라서 또 실적이 좋고 또 배터리를 회수, 파쇄 재활용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IS동서 본업은 좀 어떻습니까? 네. IS동서의 본업은 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커다란 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고양시 덕은 지구랑 네. 그 경산 지구가 있죠. 그래서 경산 지구는 3조짜리고 경, 고양시 덕은 지구는 3조 조단위는 아닌데 먼저 지금 시행이 됩니다. a 일린의 뜰이라고 요즘에 하도 그 부실 시공 얘기가 많고 HDC 현상이 무너지고 이래서. 예. 뭐 IS 동서도 건설사니까 다들 뭐 이제 어, 가, 같은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건설사지 뭐 어, 멀쩡한 게 있겠느냐. 근데 어쨌든 IS 동서는 만약에 목재를 사용할 때 목재가 곰팡이가 쓸거나 목재가 안 좋다. 그러면은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 그 네. 에일린의 뜰이란 거에 고양시 덕은 지구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상암 DMC 센터 옆 지역에 있는 일산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점점 경기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부분을 노릴 수가 있다. 경기도에 집이 집을 가지는 대신에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 네. 서울 고양시 덕은 지구. 경기도 초입이죠. 덕은지구가. 네, 바로 옆입니다. 상암 DMC랑 붙어 있어서 네. 서울과 다름 없는데 그냥 시도만 고양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경산지구도 마찬가지죠. 대구시 수성구 옆에 있기 때문에 수성구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리면서 경산지구의 그 어떤 새로운 지역의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3조짜리 건설업이 지금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IS동선은 폐기물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선 ENT부터 코엔텍부터 상장회사를 다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양시 덕운지구든 경산지구든 그 개발을 하고 착공을 하고 분양을 하는 그 시기에 나오는 모든 폐기물들은 그 처리하는 것을 외주로 주지 않고 자기네 수익 사업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다. 아, 네. 그게 굉장히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IS 동서의 본업도 지금 굉장히 좋은데 지금 본업에 관련돼서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이그 분양비를 산정을 할때 결국에는 이 원자재비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럼 분양가를 높이면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위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금 요지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 받을 게 없을 정도로 모자르거든요. 출퇴근은 해야 되는데 상암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땅값이 올라서 더군지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을 그대로 전가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요인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안 좋은 것을 좋게 돌리려면 소비자와 주주를 일치시키면 됩니다. 내가 소비자인데 그 소비를 하는 기업의 주주가 돼 버리면 나는 그 기업에서 배당을 받고 시세차익을 얻기 때문에 내가 소비자로서 얻는 마이너스를 주주와 주주로서 그 배당과 시세차익을 통해서 만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 동서에 뭐에일린넷 뜰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IS 동서의 어떤 중고차 인선 모터스를 활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의 입장으로서 그 주주의 입장으로서 소비자의 어떤 마이너스를 회복을 시키는 어떤 알고리즘을 한번 꾸려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물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 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눈여겨 보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IS 동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네, IS 동서 지난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좋은 모습에 있습니다. 예. 지금 IS 동서도 그렇고 인선 이엔티아, 코엔텍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 이 회사들도 지금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작년 말에 다 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20개월 선 근처에 있습니다. 코엔텍은 좀 깨졌고, 인서니엔티랑 코엔텍을 따로 해도 좋은데 어차피 네. IS동서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분양사업에다가 뭐 폐기물사업까지 같이 하고 싶으시면 사실 IS동서로 하나로 통일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중에 가장 강하기도 하고요. 20개월 선을 돌파해서 지금 10개월 선에 딱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은 정말 좋은 가격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1년도 최고 가격이 7만원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69,400원을 만 찍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 5만원대 초반에 살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이런 커, 거대한 분양 사업들을 그 기반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을 중고차 가격에 반영해서 팔수 있는,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의 그 성장성까지 해서 지금 5만원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뭐 굉장히 이 사업들이 다잘 되고 잘 된다면 15년도 기록한 9만 원대도 장기적으로 조심스럽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5만 원대는 아주 강력한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5만 원대는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